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 오늘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개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4개월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언서는 나라가 망한다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다면 이 학개서부터는 이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환 후에 이 유다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과 현실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포기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다리오가 등극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지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나 하고 사모를 했겠습니까? 언젠가 돌아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것을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살았겠죠. 우리도 요즘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아 언젠가 우리가 다시 교회를 돌아가면 나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죠. 70년 만에 이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 기초 공사를 이제 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과 환호성을 지르면서 울면서 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 컸다. 멀리서도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 학개서는 더 자세히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에스라서와 스가랴서를 함께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곧 전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를 쳤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지금 현실이 너무나 참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에게 그 성전을 내어주고 불타게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안 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로들이 솔로몬 성전과 지금 현재의 참담한 현실을 비교해서 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민망하십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고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 1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그렇게 간절히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들인데 왜 성전 기초만 놓고 이렇게 성전 짓기를 중단했을까요? 거기에는 성전 기초를 이제 놓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성전을 짓는 거 참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리오 왕을 반역해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반드시 상서문을 보내서 너희를 혼내주겠다라고 겁을 줍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 집도 필요했죠. 매일 먹고 살아야 되죠. 또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반대 세력도 있고, 뭐, 바쁘니까,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도, 흉년이 들고 춥고 배고픈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을 한다고 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너희의 뒤를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성전 기초만 놓고 16년째 방치를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성전 재건도 못하고 또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개는 2장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에서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12번 이상 나옵니다. 세계 모든 왕 중에서 또 모든 신들 중에서 누구도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출애굽시킨 것도 나고 고레스 왕을 시켜서 포로에서 귀환시킨 것도 나고 흉년이 들게 한 것도 나고 또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도 나다라고 하십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지었던 그 백향목이 아니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초라해도 상관이 없이 너희들의 정성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 놀라운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셨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읽어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성경 구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손으로 꼽을걸요. 하나님의 채찍이 확 내려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백성들에게 아,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요즘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나요.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믿지 않았던 분들도 인터넷으로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가운데에도 정결케 할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으신데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유프라데스강 건너에 있는 총독과 동료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어? 이러면서 따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으로 올린다고 또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성전 지을 열정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학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너희들 방해 세력에게 겁먹을 필요 없어. 계속 진행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일을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찮아 보여도 지금 이 성전이 너희가 하찮게 보여도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응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방해 세력을 제거해 주시던지 아니면은 재정이 넉넉해서 성전 짓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든지 이래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긴박한 현실을 볼 때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십니다. 학계서 2장 5절입니다. 학계서 2장 5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과 너무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광야에 지나갈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내가 너희를 쫓아갔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이다. 나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강 건너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 상소문을 읽어보고 여봐라 가서 조사를 해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신하들이 바벨론 문서 창고를 다 뒤져가지고 서류를 꺼내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왔습니다. 에스라서 6장 3절 읽어봅니다.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곧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곳을 재건하도록 하라. 그 기초를 놓되 높이 69빗, 너비 60규빗으로 하고 하면서 그 밑에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은 벌을 줄 것이다. 성전을 짓는데 모든 도움을 다 주어라 하는 것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상소문을 보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허락을 하여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연이어서 하게 됩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든 적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사건을 상기시키시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뭐 온 세계가 흔들립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던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제2의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로들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 울었고 재정이 모자란다고 걱정을 했지만 금과 은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진행해라. 초라해 보이지만 정성을 다한다면 그 초라한 성전에도 영광을 채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계속 지어라.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건축하는데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없는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십니다. 이 헤롯 성전은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참히 무너집니다. 참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 성전들을 계속 불태우고 무너지게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학계는 성전 재건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제2의 출애굽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찬란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화라는 것은 갈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학계에게 7월 달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8월 달, 한 달 후에 8월 달에 스가랴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기니까 그 내용을 간추려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 화가 났다. 그러므로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라. 너희 조상도 너희 예언자도 다 죽고 영원한 것은 나 만군의 여호와 뿐이 없다. 그리고 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다 빠져서 낙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화위복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받는 대상이 제사장들입니다. 학계 2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 관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아라.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질문합니다. 이 율법을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어려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데 한눈을 팔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사장들이 그럴 수는 없죠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이 시체를 만진 자처럼 부정한 채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낸다고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사장들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도 없이 성전을 짓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린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한 손으로 남편을 만지고 자녀를 대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를 한 모든 것이 부정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왜 공허하고 우울한지 아느냐? 왜 남편과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아느냐? 왜 항상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불평불만을 하는지 아느냐? 이게 질문인 것입니다. 부정한 채로 삶에 손을 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말라 죽게 하는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아홉째 달 24일부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창고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아직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복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전에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은 거 다 그거 밀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그렇게 삶이 순조롭지 않고 꼬임기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이번에 학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대상은 총독 스룹바벨 개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2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내가 왕국의 왕자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전차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뒤엎을 것이다. 말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형제의 칼에 넘어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날에 내가 너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을 선택하겠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인장 반지처럼 만들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 총독 스룹바벨은 누구냐?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너무나 지겨워하는 그 족보, 거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스룹바벨입니다. 이 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스룹바벨을 인장반지처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는 날이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다윗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다윗 왕의 왕위가 영원히 유지된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다 폐지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지에서 태어난 여호야긴 왕의 손자 스룹바벨 총독의 계보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큰 사나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 은혜가 거기 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아멘. 앞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계서 끝에를 보니까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수가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주실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학계서는 유다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요즘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뜻이 있으며 하나님께 집중해라. 오늘부터 바이러스가 소멸된 후의 삶을 기도로 준비해라 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역경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을 준비하고 역경이 끝난 후에 우리의 함께 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하다고 또 요새 패닉 상태에 대해서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마음 가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로들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 울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망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비결은 내 마음에 성전이 세워졌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보수합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화위복을 해주시며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간직한 채 매일 살다가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훈련의 기간을 끝내시고 모든 사람이 각각 집에서 나와서 해방을 시키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을 환호성을 지르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부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도 하고 회사도 정상 근무하고 가게 문도 열겠지 기대했지만 하나님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언제 병마가 나에게 직접 문제가 될지 몰라서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 솔로몬 성전도 불타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며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간직한 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내 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